예술 르네상스는 부정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사람이신 예수를 신앙의 바탕으로 삼는다. 이것이 대전제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뜻밖에도 삼위일체로 없으면 예수 르네상스는 단순히 죽은 영웅 하나를 숭배하는 위선적이고 힘없는 몸짓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 르네상스가 생각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새로운 삼위일체론을 개념적 설명, 그 다음에 그 삼위일체론이 일반 신도들에게 주는 의미, 또 목회자들에게 주는 의미,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삼위일체론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전통적인 삼위일체론이 신의 존재 방식에 대한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고 인간은 알 수도 없다. 그런 거고 폴 틸리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인간이 시간 속에서 여러 형태의 사랑을 체험하고 났을 때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한 토막으로 한 줄기 이야기로 엮으면 그것이 곧 삼위일체라는 구조를 띠게 된다. 저는 이런 그 틸리의 체험적 삼위일체론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선상에서 말해 보려고 하고 그런 의미에서 존재론적인 삼위일체론과 구별되는 체험론적인 삼위일체론이다. 일단은 단어는 그런 말이고요. 제 전제 되는 주장은 지난번에 불교의 시도 말했듯이 개인을 숭배하는 종교, 개인을 숭배하지 않는 종교도 있습니다. 유대교, 무속 종교, 힌두교, 해교, 일본의 신도 등은 개인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한 인물을 숭배하는 종교, 불교나 유교, 기독교, 마오메 등 이런 종교들은 개인을 숭배하는 종교들은 드러나든지 드러나지 않든지 암암리에 거기에는 삼위일체론적인 개념, 생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배경에 두고 설명을 할 텐데요. 제가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바울의 예수체험인데 저의 예수체험은 바울의 예수체험과는 달리 바울은 본래 유대교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던 사람입니다. 네, 오늘날 많은 바울 연구가들이 바울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교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저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교인이었지만 그 유대교인이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고 저는 본래 종교가 없던 사람이 예수를 알게 돼서 신앙을 갖게 된 무신론적인, 무신적인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이미 종교를 갖고 있는, 이미 신을 알고 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과 신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경우 약간씩 틀리지만 그러나 역시 삼위일체론적인 체험을 한다. 이것이 저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그 셋이 하나다. 나 이런 거니까 우선 성부부터 생각을 해보면요.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울은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예배하고 헌신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성육신 다시 구체화됐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따지고 보면 예수 자신이 아니라 자기가 이미 알고 있던 하나님을 계시한 분이다. 계시자로서의 예수고 그 계시의 내용 그것은 곧 성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 무신론적으로 무신적인 신앙의 입장에서 설명하면 예수 안에서 인간의 유한성,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힘, 그런 초월적인 힘을 발견하게 됐다. 예수 안에 예수는 내 인생의 지도다. 그러나 내 인생의 지도에 다 나타낼 수 없는 그 지도 바깥에 있는 어떤 초월적 이런 것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에 해당되는 거고요. 예수 르네상스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신체험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체험이고 예수 체험이 곧 신체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한 인물이죠. 바울은 이 역사적인 한 인물 속에서 인물을 통하여 시간 속에서 초시간적인 하나님을 다시 경험했다. 그것이 이제 예수라면 저에게 있어서는 이 무신론적으로 설명하면 예수는 늘 나의 다정한 친구고 동행자고 가까운 분이다. 동행인이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만지려고 하면 허그하려고 하면 늘내 손에서 벗어나는 나로부터 한 발자국 앞서가는 그런 의미에서 나의 길잡이. 그래서 양극적인 경험을 합니다. 나랑 같고 가까이 가보면 나랑 다르고 이런 것이 종교 경험, 종교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종교 경험의 핵심입니다. 양극성이 공존하는 체험. 이것을 바울의 말로 하면 예수에게서 바울은 자유를 경험합니다. 해탈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를 자기의 해방자라고 설명하지 않고 자기는 예수의 종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황제에게만 쓸수 있었던 주님이라는 말을 예수님에게 붙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황제요, 나의 여호와요, 나는 그의 노예다. 이런 양극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됐든지 홍종수가 됐든지 예수를 만난다라는 것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평면적인 경험이 아니라 입체적인 복합적인 양극성의 체험입니다. 이것이 예수 역사 속에서의 예수를 만나는 체험의 종교적인 특성이고요.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의 핵심은 시간 속에 나타난 예수의 체험이 그 시간, 예수가 살았던 특정 시간과 상관없이 초시간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재현된다, 재현된다. 이것이 성령이라는 개념이 가르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를 신체적으로 접촉하면서 만났죠. 베드로의 예수 체험과 바울의 예수 체험. 바울은 베드로의 예수가 승천한 지 3년 후, 적어도 3년, 길게는 5년 후에 사막 한가운데서 영적으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2000년 후에 광적인 영적 체험이라고 할 것도 없는 평온한 예수 이야기를 통하여 뭔가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은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예수 체험, 눈으로 본 예수 체험, 영적인 예수 체험, 그다음에 밥을 같이 먹었던 베드로의 예수 체험, 우리들이 이야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예수 체험, 이것이 질적으로 동일하다라는 것이 삼위 일체론의 일체성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이고, 이 삼위 일체론이 없다면 2000년 후에 예수 믿는 우리들의 예수 경험은 이 아날로그 시대, 디지털 시대는 안 그렇지만 아날로그 시대에 원본 사진을 복사하고 그 복사한 걸또 복사하고 복사한 걸또 복사하고 그러면 나중에 형체를 알아보지 못하는 희미한 엉뚱한 그림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는 가짜고 형체 불명의 종교다 이렇게 비난을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데 삼위일체론을 받아들인다면 시간하고 상관없이 예수 체험은 베드로가 됐든지 바울이 됐든지 오늘 우리가 됐든지 그것은 동질적이다라는 이 공식적인 보장, 씰, 그 인장이 바로 삼위일체론에서 나오는 일체성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없이는 오늘 우리들의 기독교는 가짜 기독교가 되겠죠. 사람이신 예수,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신 예수를 믿고 사람이신 예수님이 믿었던 하나님,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아, 그러면 예수는 누구에게 기도했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일반 신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종교의 핵심은 하나님도 아닙니다. 성경이라는 책도 아닙니다. 절간이나 교회라는 건물도 아닙니다. 성직자도 아닙니다. 일반 신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종교의 핵심적인 기능은 뭐니 뭐니 해도 기도입니다. 기도가 빠지면 일반 신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 종교에 접근해야 될 이유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일반 신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도를 할수 있느냐? 이 기도의 명분, 정당성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교 잡지를 봅니다. 그 불교 잡지, 요즘은 잘안 보는데요. 불교 잡지에 끊임없이 제기되는 질문이 우리 불자들도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의미가 뭐냐? 기도하는 것과 부처님의 말씀을 명상, 묵상하는 것과의 차이가 뭐냐? 특별히 불교인들도 기독교인들하고 교류가 잦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아니 돌부처 앞에 가서 기도를 해? 너희들 정신 나갔어? 죽은 부처 앞에 가서 기도해? 뭐 이렇게 비난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의 불교는 죄송하지만 무슨 철학적, 신학적 이런 것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교 전을에서 보면 불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고 우물쭈물합니다. 이게 삼위일체론적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쉬운데 불교의 삼위일체론, 삼신론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학자들이나 알지 일반 스님들이 그거를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불교에서의 핵심적인 질문은 불교 신자들이 하는 기도는 이게 기도야? 우리가 신 앞에서 기도해? 불교의 신학적인 출발점은 신은 없다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일반 신도들의 입장에서는 기도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론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체험하게 된다면 예수, 사람이신 예수에게 신앙의 바탕을 두는 모든 사람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예수의 아버지 대신 성부 하나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의 의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신도들에게서 본다면 예수 르네상스는 삼위일체론을 믿고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을 권장하는 신앙의 형태다. 이것을 알면 일반 신도들에게는 편안할 거라고 봅니다. 또한 목회자들, 저는 사실은 평신도들보다 목회자들 혹은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후보자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평신도들의 마음보다는 목회자들의 정서를 더 많이 안다. 목회자들에게 심각한 문제는 성공하려고 하는 그 열등감, 압박감, 이런 것 때문에 시달리고요. 모두가 여의도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있고,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했다고 으시대고 큰소리치고 제 친구의 말에 표현대로 하면 제가 대학 교수였을 때 포니를 끌고 다녔고, 같은 반 친구지만 공부도 안 하던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공부도 안 하던 그 못된 친구는 그랜저를 끌고 다니면서 한다는 소리가 배기통 사이즈별로 놀아야지 쪽팔려서 못 놀겠다. 뭐 있다고 소리하는 사람들이 소위 성공한 목회자들인데 성공한 목회자들은 그래도 좋아요. 성공하지 못한 목회자들은 내면적으로 외부적으로 굉장한 압력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나 예수 목회, 예수님이 하셨던 활동을 계승한다면 저는 그거를 예수 목회자라고 보는데, 예수 목회자가 된다면 안팎으로 시달리는 이런 불안, 갈등, 억압 이런 것에서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수 목회를 하게 되면 목회자의 잃어버린 권위를 되찾게 되죠. 예를 들면 예수의 자료, 예수에 대한 자료, 성경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예수에 대한 되새김질한 그 많은 자료에 대한 전문가, 이것은 무슨 안수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이 예수 자료에 대한 전문가는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목회자와 신학자는 계급을 나누는데 그건 넌센스입니다. 목회자가 신학자가 아니라면 뭘 갖다가 파는 걸까요? 목회자는 신학 전문가이어야 되고 플러스 교인들을 사랑하는 애정어린 사람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가 되는 것보다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훨씬 고급이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갖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리가 교회 안에서 확실해지면 그 예수 자료의 전문가인 신학자로서의 목회자의 자리도 당연히 확실해지기 때문에 목회자가 위선적인 허세를 부려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기도가 한국교회의 자랑입니다. 이건 세계가 공인하는 한국교회의 자랑인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기도는 저는 무당이 하는 기도, 무속적인 종교가 하는 기도와 똑같은 거지 거기에서 저는 기독교성을 전혀 발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오복종교 가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기도, 이것은 하루속히 예수의 기도로 자리매김해야 되는데 이런 탈바꿈을 하려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모두가 예수 목회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공부하는 목회자가 나온다면 그 목회자는 이미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거라고 봅니다. 또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요즘 자기의 잡 디스크립션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목회자들은 뭐가 됐든지 성공했으면 괜찮은데 성공하지 못한 80% 이상의 목회자들은 아무리 성공하려고 성공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시골에서는 교회에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송리산 밑에서 목회하는 제 후배 목사가 목사님, 제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젊어요. 제가 50인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젊고요. 저보다 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없고 그 마을에 아예 50 미만의 주민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 데서 목회자가 뭘 하겠어요? 따라서 이 성공지향적인 오복놀이 이것은 끝났고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복지목회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새마을 목회, 복지목회나 새마을 목회를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는 정부가 복지 정책을 펴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정부가 거대한 돈으로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교회의 목사님들은 사회복지사 라이선스를 따거나 아니면 아예 사회복지단체를 만드는 것으로 목사들은 자기의 업무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조금 해보면 목사는 이것이 내 본래적인 짭이 아니다라는 걸 금세 알게 되고 복지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오복 목회를 하면서 성공 못하는 사람들처럼 시간이 지나면 이 사회복지 목회하는 사람들은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1930년을 전후하여 미국에서 소셜 가스펠, 사회복음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가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터져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복지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수 목회의 핵심은 생명을 돌보는 그윽한 지고의 기쁨, 보람, 그것을 예수님은 맛보았고 그것을 가르쳤죠. 그리고 이 생명을 돌보는 기쁨, 즐거움은 혼자 나누는 것이 아니라 늘 잔치를 벌임으로써 그것을 확대 재생산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복지 목회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복지 목회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 가장 기초적인 것을 나누어 주지만 거기서 끝나는 거고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자존심을 더 상하게 되죠. 그리고 그지근성이 더 발달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더 파괴적으로 되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불 끄는 작업은 되지만 국가가 벌이고 있는 사회복지는 인간의 성장, 존엄성의 회복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의 목회, 이 양생의 목회는 필요하고 양생의 목회의 핵심은 생명을 돌보는 거지만 그 결실을 나누는 것. 이것은 예수 목회의 핵심입니다. 양생과 더불어 잔치. 따라서 이런 것은 사람이 얼마가 됐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듯이 두세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목회자로서의 자기의 존재 이유가 확실해지게 되기 때문에 무슨 대형교회를 생각한다, 그런 것은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목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일이 한국교회에 하루속히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 사람이신 예수에게 우리의 신앙의 터전, 바탕을 두자. 근데 북한에서 하고 있는 개인 숭배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 개신교, 그러면 이 배타성 때문에 개신교에 대해서 몸소리 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예수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신이신 예수가 아니라 사람이신 예수를 자꾸 강조한다. 아마 영리한 사람이라면 너 북한에 김일성한테서 배웠어? 너 빨갱이야? 너 왜 개인 숭배하려고 그래? 라고 비난할 수 있고 그 비난은 정당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개인 숭배와 예수신앙, 기독교신앙, 그 정당성, 한계, 위험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